교사입니다. 군복무 중에 가지게 된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제대 후 대학을 휴학하고 입시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. 하루빨리 성적을 내겠다는 욕심은 결국 탈을 불러왔습니다. 체력은 바닥을 치고 성적은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자 마음까지 어려워져 운동이라도 시작하자 싶어졌습니다.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되찾을 테야. 나는 집 앞 수영장을 다니면서 거기서까지도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습니다. 실력 좋은 사람들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세를 따라했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수영장 물속에서 살다시피 했던 것이었죠. 그날도 빈 시간을 이용해 실력 좋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. 그때 한 마리 돌고래처럼 우아하게 물속을 헤엄치는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. 우와, 정말 잘하시네. 부럽다. 50살쯤 돼 보이는 아저씨에게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청했습니다. 저기요, 방금 그 자세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아, 그거요. 팔을 앞으로 쭉쭉 뻗으면 됩니다. 낯선 사람의 접근에도 아저씨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자세까지 잡아주셨습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샤워장. 한 남자분이 뿌연 수증기를 가르며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걸어오시는 것이었죠. 어? 다리가 불편한 분이 수영을... 순간 내 눈에 의심했습니다. 가까워질수록 명확해지는 모습. 바로 내게 수영을 가르쳐주신 그 물개 아저씨였기 때문이었죠. 아, 저분은 수영을 진심으로 즐기시는구나. 그저 다리가 불편해도 수영을 잘하는 한 아저씨를 만났을 뿐인데 나는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. 나는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이기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는 한낱 욕심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. 물속 세계에서만큼은 최고의 다리를 가진 아저씨. 아저씨는 진정으로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.